큐 모닝 노트입니다. 차상현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열렸었어요? 그러게요. 아주 그냥 뭐 밋밋하게 흘러가던데.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쫙 넓혀보면, 이렇게 네, 그래 분 보면 단위로 이렇게 막 움직였습니다.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예, 시장 상황 한번 살펴주시죠. 보면, 예, 장 초반부터 거의 보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막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었는데, 뭐 금리 동결한다는데요. 계속 말을 했었죠. 거기다가 그건 어제 아침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또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뭐그 전날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는 있지만,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그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게 향후에 문제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해버리죠. 그러면 두두두두두두두 밀리죠. 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그냥 약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될까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고, 여기에서 또 낸시 펠로시가 북미 관련된 그 무역 협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체결해 줄게 그 발표하니까 또뭐좀더 올라. 북미면 캐나다 얘기하는 건가요? 캐나다하고 멕시코. 멕시코하고 캐나다인데, 멕시코는 일단은 멕시코 의회는 그걸 통과를 시켰고요. 캐나다는 아직 통과를 안 시켰고, 미국에서는 지금 아직 의회 통과가 안 됐죠. 나프타의 새로운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북미 쪽의 무역 분쟁이 이제 격화돼 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나프타예요. 나프타하고 멕시코하고의 관계가 좀 강한 그 판벨트 지역. 이쪽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일단 뭐 민주당에서 오케이 해줬으니까 환경과 고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합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뭐 완전히 통과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좀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별 종목들을 보면, 그 어제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월마트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27%로 마감을 했는데, 월마트가 실적 잘 나왔습니다. 트럼프도 어저께 그 트위터에다 날렸잖아요. 무역 분쟁 피해 없어. 월마트 잘 나왔어.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 피해를 보는 것처럼 막 지금 막 조마조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월마트 실적 발표한 걸 보면 잘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쪽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쪽이 41%나 급증을 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건 뭐 온라인 쪽이 그 커지는 것은 글로벌 현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 아마존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월마트가, 근데 아마존 때문에 그 백화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월마트하고 타겟 뭐 이런 쪽이 그 아마존에 대항해서 온라인 쪽을 좀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그 쿠팡하고 마켓컬리 그것 때문에 저기 동네에 있는 편의점까지도 다 저기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3.6%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별 내용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보도들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뭐냐면 그 신선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 향후에도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코멘트라든지, 지난번에 아마존도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 일일 배송 때문에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거. 이제 그와 관련돼서 그 월마트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이게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좀 줄어들었고, 대신에 이제 월마트가 이렇게 잘 나오니까 타겟, 그다음에 이렇게 메이시스, 뭐 콜스, TJX, 그다음에 L브랜드, 로스토어 뭐 이런 소매 리테일 쪽 있지 않습니까? 리테일 쪽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래서 어제 보면 이쪽에서 시장을 좀 이끌었어요. 이제 그 이슈.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때문에 7% 넘게 급락을 하고. 개별 종목들의 변화, 그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은 그대로인데 종목별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 최근에 미국 증시의 특징은 8월 13일 날 중국이 중국 상무부가 우리 그때 이제 9월 달에 관세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되게 심했었는데, 중국 상무부가 우리 계속 통화하고 있어. 2주 안에 또 통화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했었고, 그때 당시 그
그 중국 상무부가 딱 발표하고 나서 5분인가 있다가 5분인가 10분인가 있다가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그 3천억 달러 중에 일부 스마트폰이나 랩탑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세는 9월 달이 아니라 12월 15일로 연기하겠다 라고 하면서부터 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근데 계속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이제 불협화음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스몰딜도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서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보면 원래 스몰딜, 미니딜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세 연장, 아, 연기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합의하면서 이것저것 또 계속적으로 논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예 그냥 무역 협상 타결을 보려고 하는 건지 계속 그 안에 이슈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결국은 관세의 철회에 대해서 그 미국과 중국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지금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위한 그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저기 그 트럼프가 미국 하원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절차. 네. 여기에 온통 또 그 정신이 다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뭐 거기서 통화돼봐야 뭐 지금. 근데 문제가 이게 뇌물죄로 뇌물죄로 전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그 어디죠? 여기 저 그 이 미국 국무부 미국 국무부가 지금 이제 그 트럼프한테 홀대를 받았잖아요. 니들이 무슨 외교를 알아? 그래가지고 그 국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저기 그 TV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저기 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미지에. 예. 원래 예전에 그 탄핵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그랬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탄핵은 탄핵이 딱 발동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민주당 그 미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좀 빨리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절호 얘기죠. 이게 통과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지난번 러시아 이슈도 좀 있었으니까 트럼프는 나쁜 놈, 트럼프는 뭐 권력 남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뇌물죄로 내가 좀 해줄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또 몰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트럼프 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죠. 일단은 뭐 그 사람이 잘했든 그다음에 연준이 잘했든 아니면 뭐 법인세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한 효과이든 뭐든 아무튼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경제 자체가 유로존이라든지 이런 쪽은 둔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그나마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계속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 자체만 가지고 보면 트럼프는 당연히 재선에 성공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흠집내기 위해서 이제 탄핵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자꾸 우리나라 주식시장 얘기 안 하고 이것만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 있습니다. 어저께도 좀 있었지만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외국인의 수급 문제 이제 그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제 봤듯이 강하게 반등을 줘버리면 그 수급 부분 같은 경우도 다 어느 정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방향성을 좀 잃었어요. 왜 그러냐면 8월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상위권에 속해 있을 정도로. 이게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걸 상승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러니까. 이슈이고 실적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관련돼서 만약에 중국에서 또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어저께는 이제 중국 상무부가 장 마감 후에 관세 처리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또 연내 그 회의 그 발표가 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시점을 좀 기다리면서 계속 뭐 종목별 그다음에 뭐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